골프를 대통령 잘 치십니까? 아 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10월 12일 날, 11월 2일 날, 11월 9일 날 대릉시에서 대통령께서 뭐 라운딩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트럼프 당선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 골프 연수를 하셨다고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제가 볼 땐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연수장 가셔야죠. 꼭 그러고 싶으면. 네. 연수장 네? 가게 되면 또 거기 또 그 일반 그 국민들의 제안도 받고 테르군요. 테르군. 연습 야.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호실에 경호처에서는 차장님 나와 계시나요? 경호처 차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 네, 네. 그 대통령이 평상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 관리는? 운동 좀 하시나요? 뭐 헬스 좀 하시고? 예, 뭐 그 산책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운동이 산책이에요? 예. 그렇게 해도 건강 관리 이상이 없는 건가요? 뭐 그 어린이 정원하고 체육관 등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도 가끔 하십니다. 네. 우리 경호 차장님은 골프 치세요? 칠 줄은 압니다. 얼마 치세요? 뭐 최근에는 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얼마 쳤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네. 예, 뭐 그때 그때 다릅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경호실에 계시니까 경호처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있어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골프를 대통령 잘 치십니까? 아 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 보니까 10월 12일 날, 11월 2일 날, 11월 9일 날 대릉시에서 대통령께서 뭐 라운딩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입장 내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뭐 휴일 날 이용해서 그 당연히 뭐 라운딩 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적절성 문제가 좀 나오고 지적되고 있어요. 10월 10일 같은 경우들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한국이 강력히 이제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날이고요. 북한이 성명 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풍선 날리긴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같은 경우들은 대통령 지지율 최초로 17%로 최저 지지율을 찍었던 날이기도 하고 11월 9일은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이라서 이 운동을 하신 건 좋은데 골프를 치신 건 좋은데 이 시기가 적절했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이에 대한 해명을 트럼프 당선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꼭 트럼프하고 골프 치기 필요하면 제가 볼 땐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골프 거의 안 친다고 그러고 그럼 연습장 가셔야죠. 꼭 그러고 싶으면 4시간씩 굳이 필드 나가서 시간 허비하면서 골프 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차장님? 골프 못 치는 사람 연습장 가야죠. 예, 연습장 필드 나가요. 예. 연습장 네?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또 그 일반 그 국민들의 제안도 받고 테르군요. 테르군 연습 야 테르군요. 요즘 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니 없니 또 네. 말 좀 안 하고요. 예. 사장님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실장도 안 계시고 정무수도 안 계셔서 박상호 과학기술수석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대신 전달해 주시오. 꼭 트럼프와 골프를 치고 싶으시면 트럼프가 쳐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함께 쳐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으시면 연장 가서 골프 연습하시고 그리고 잘 못 치잖아요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공부. 지금 국제정세가 엄혹하고 지금 한국에 패싱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가 높이면서 한국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골프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아끼셔서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 저희 참모들이 안보실과 다른 네,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네. 트럼프 행정부의 네.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자회견 보면 도대체 국민들도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중언부언 앞뒤 왔다 갔다 대통령의 가치가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